안녕하세요. 용마장군의 가온신녀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에 뱀띠분들 점사를 조금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22세 신사생 뱀띠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올해 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고,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뱀이 겨울잠을 자고서는 봄에 딱 나오는 형국이다라고 그러거든요. 바빠요. 연애 운도, 운기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신사생분들이 흥이 많은 분이 많고, 이렇게 재주가 많은 분들이 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깥으로 활동을 하면서 내 매력을 발사하는 기운들이 되게 강하다. 연애운이 강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껏 누리시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나이는 이제 한번 가면 안 오잖아요. 그쵸? 굉장히 좋은 나이죠. 꽃다운 나이잖아요. 22살. 많이 연애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조금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34살의 기사생 뱀띠분들입니다. 자, 삼재 팔랑 겪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작년에 삼재이긴 하지만, 회사 옮기시고, 이동, 변동, 그 다음에 뭐 답답했던 관제수, 막 이런 거 풀리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올해 뭐가 있냐면, 그 삼재가, 폭풍으로, 만약에 따지면 폭풍이 막 휘몰아쳤어요. 그래서 막 나무든 집이든 막 엉클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올해는 치우는 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한테 남는 것보다는 조금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 아직은 좀 답답함이 더 있다. 그리고 이분들도 연인관이든 회사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많이 좋아지는 형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를 하고 있다고. 자, 상반기에 청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졌겠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막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연애이든 직장이든 금전이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기운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좀 연인하고 헤어졌어요. 회사에서 다니기 싫어서 이직을 했는데도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모든 분들 해당되는 거예요. 상반기까지만 좀만 참으세요.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좋아지세요. 다음은 46살의 정사생 뱀띠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관제예요. 관제가 많이 껴요. 특히 남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관제라고 하면 사업적인 관제도 있겠지만 요즘엔 상간녀, 상간남 소송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사 문 닫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사생 분들이 죽을 사자예요. 정말로. 삼재, 저는 왜 삼재가 끝났는데 왜 그러죠? 아니에요. 아직도 삼재 중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금전의 막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처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 아프다, 짜증난다, 이혼, 이별수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관제수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지만도 따로 사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 부부지면서도,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힘들 때는요,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딱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계시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많은 걸 하지 마시고 내년을 도약하세요. 내년에가 올해보다는 훨씬 정사생 뱀띠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움츠리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려고만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그게 있어요. 또 뭐 파산이라든지 개인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은 빨리빨리 좀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하세요.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내년에가 좀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온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58세 을사생 뱀띠분들입니다. 자, 을사생 뱀띠분들이요,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안정이 됐다? 사실 안정이 되는 시기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조금 고민거리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시고, 자식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집안으로 해서 경사날 일도 있다. 예를 들면 뭐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결혼, 뭐 자손이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는 조금 들쭉날쭉 했다면 좀 안정권에 들어섰다.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올해 한 해는 좀 편안하게 가겠다. 라고 보여주니까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운들입니다. 다음은 개사생 뱀띠분들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몸으로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배우자를 좀 일찍 잃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되게 조금 마음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좀 많아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큰 변동 이동보다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문서 움직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서, 문서를 사고 팔고 안 그러면 내놓고 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 부동산 쪽으로 매매권으로 이런 문서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나머지 건들은 어차피 물 흘러가는 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재산을 만약에 자손전에 나눠둘 재산이 있다면, 만약에 정해놓은 게 이렇게 있다 그러신 분들은 미리 조금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내 마음을 좀 막 쥐고 계시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고요. 몸수 자체도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아요. 그냥 쏘쏘.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뱀띠분들 봐드렸어요. 삼재가 끝났지만서도 아직까지 삼재 여운이 있는 뱀띠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답답한 일이 있거나 좀 이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좀 지나가겠지 하는 좀 약간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가시는 게 훨씬 본인 정신건강에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